바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 이런 차량을 통해서 돈냄새를 맡습니다. 이게 움직이니까 한다고요? 아, 움직이니까 여기다 갖다 놓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진규입니다. 이곳이 바로 해외로 나가는 모든 차량들이 적재되어 있는 중고차 수출의 메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모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이죠. 이제 국내에서 뭐 주행거리가 많거나 외형이 이런 식으로 뒤틀어져서 보기가 흉물스러운 이런 차량들을 대부분 이제 폐차로 보내게 되는데요. 저희 수출업체에서는 이런 차량들을 리사이클 해가지고 다시 운행할 수 있게끔 만든 후에 해외로 수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수출이 나가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프리카, 몽골, 뭐 모잠비크, 중앙아시아,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차량들이 많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전보다는. 나도 도대체 어디로 수출이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막 바이오들이 막 와가지고요. 한국 차를 막 원하니까. 사장님이 직접 수리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이걸 어떻게 수리해. 나는 수출 없다고. 수리하는 거는 수리 공업사들 자기들이 수리라는 거죠. 이런 차량들이 우리가 매집을 해오면 손만 터치만 해도 새 걸로 변신시키는 그런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친구들은 새 거로 부활하게 돼요. 저도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해요. 남들 시선에는 좀 왜곡돼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오늘 이 시간에는 왜곡된 시선보다는 밝고 열린 시선으로 이 중고차 수출업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사기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 사장님 같은 이런 네. 총 얼마나 계세요? 이 수출 단지에는 굉장히 돈 냄새를 전문적으로 맡는 수출의 역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적어도 일을 하려면 이 상품들이 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판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파손이 됐어요. 국내에서는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할 것 같은 외형을 갖고 있지만 여기 있는 수출의 역군들은 이런 차량을 통해서 돈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상주해 있어요. 저는 애속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분들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외국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차가 있나요? 외국 친구들이 선호하는 차종들은 나라마다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18년 요르단, 뭐 19년 이사는 팔레스타인, 뭐 그 이하는 시리아, 저연식, 뭐 2000년, 99년, 98년, 97년 이런 것들은 또 리비아 친구들, 저마다 나라별로 선호하는 연식 혹은 선호하는 차종들이 각각 분포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여보세요. 토가지 마구 예. 여보세요. 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다 그냥 파킹하시면 돼요. 어떤 일 때문에 통하신 거예요? 제가 이 공산품, 즉 이 차량들, 저희 수성물이 되겠죠? 제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들이, 속속들이 저희 야드로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산품들을 지금 끊임없이 저는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 나는 차를 사가지고 계속 머무는 거죠, 저희 야드에. 그런 분들이 계속 속속들이 오고 계신 거예요. 망가진 차들? 차들 이제. 아살람 알꿈.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사장님 몇개 구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몇개 구걸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몇 단어를 구사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창피해.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는 저 해외로 수출 보내는 일을 하니까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하죠? 아니야. 아빠는 몇개 단어를 구사하는 것뿐이야. 왜냐면 이 외국 친구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에 상주하면서 차량을 사서 해외로 수출 보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먼저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고 와요. 의사소통에는 거의 뭐 문제가 없다고. 사실 나중에는 의사소통보다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너 이거 난 100, 넌 120, 안 팔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나요? 아이 되죠. 그거는 오랜 노하우와. 안녕하세요. 지금 이런 친구들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프렌드.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한국말이 능통합니다. Where are you from? 타지키스탄 살아요. 이제 한국말로 한번 어디 살아요? 타지키스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알아듣잖아요. 어디 살? 저기 뭐야? 그래요. 비즈니스예요. 응, 네, 고맙습니다. 방금 보셨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피해. 한국인한테는 안 파나요? 안 팝니다. 우리가 수출 절차를 밟기 위해 가져오는 서류랑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개인으로 다시 이전하는 서류와는 다르기 때문에 번호판을 띄워서 이런 식으로 적재를 시켜놓으면 이 차량이 더 이상 국내에는 판매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차를 다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곳에 보여지는 이 모든 차량들은 다 상품화 작업이 됐거나 혹은 상품화 작업을 거치기 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바로 즉시 팔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란 뜻이죠. 준비가 된 상태에 누구인가? 굉장히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네. 준비가 이미 됐잖아. 바퀴 달렸지. 여기가 살짝 아프긴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시속 한 120km는 무난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움직이니 갔나 봐요? 아, 움직이니까 여기다 갖다 놨죠. 아이고. 아이. 이거 완전 박살나는데. 아, 이건 안 움직이겠네. 아, 내가 또 앞에만 봤어. 이 뒤를 못 봤어. 요런 형태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제 느낌인데 제 경험상 부품 수급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불에 대어 가지고 그 차량이 부품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서 떼갈 게 있나요? 좀 유리, 예, 바퀴, 펜다. 자, 각종 유리 체결 부위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 안에 엔진도 있어요. 엔진, 뭐 배터리, 라이트.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이게 고철 고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금광맥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다 돈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서지고 파손된 차량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차량들을 맨날 보니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범퍼가 떨어져 있구나, 여기 라이트가 없어졌구나. 한번 이 밑에를 보세요. 후방에서 추돌로 돼가지고 거의 아수라장이 된 상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맛좋은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일단 굴러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차종으로 저에겐 보이죠. 아니, 이 차는 그럼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태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몽통 다 잘라놨죠?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문짝도 없고 이 측면 에어백도 다 전개되고 심지어 타이어조차 없어. 이런 차량들은 사실 수출업체에서도 회생하기가 힘들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방치되어 있거나 혹은 나중에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제 쇼링 작업이라 그래가지고요, 요소 좀 잘라가지고 필요한 부품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뚝딱 고친다고 다 이게 차가 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하, 자, 좋은 질문입니다. 수많은 나라도 생산국도 많이 있는데 왜 한국 차량을 선호하느냐? 가격 대비 가성비가 최고로 좋아요, 우리나라 차량이. 일본 차들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좋은 대신에 가성비가 안 나와.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능도 무난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 대비. 자, 예, 자, 자, 바이어, 바이어. 자, 인터뷰 한번 합시다. 다운, 노 프로브럼. 이집트 친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친구에게 차량 한 대를 이집트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라세티를. 어떤 게 좋았는지. What can I about the Korean say 알아? 퀄리티 부르죠. 일단은 이 퀄리티가 제품의 성능, 뭐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뭐 그런 뜻을 어필하는 겁니다. 사장님은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뭐 토익을 해야 돼 이거를? 이거 중학교 영어 같은데? 1 month, how many catch? How many catch? Money? 들었죠? 500 가는 거냐고. 알레이저, 비즈니스, 굿 비즈니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바이어들과 허물 없이, 거리낌 없이 지내야지만, 이곳에서 자신이 사가져온 차량의 정상 가격, 혹은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런 식으로 유대관계를 좀 끈끈이 해둬야 돼요, 평상시에. 저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커피도 주고. 이것저것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연매출은 한 정도 되고요. 자, 눈빛으로 얘기해 볼게요. 포워드, look at me.